그럼 천복가를 하겠습니다. 본모사에서는 정말 춘삼월 호시절인 이 점에 매년 대승보살계를 설합니다. 물론 뭐 여러 번 동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여러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보살계라고 하는 이 행사도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에 대해서 여러 번 참석하시면서 또 그 계에 대한 내용과 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과 불교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시고 의문 나는 점을 하나씩 하나씩 풀게 되면은 자신의 그 수행과 또 자기 인격을 도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고 또 나아가서 복되게 사는 길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제와 오늘 그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참으로 성인들의 아주 간곡한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모사에 오셔가지고 보살계 살림을 하느라고 앉아서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이 사찰법회라는 것이 전부 이제 일반적으로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궁금한 것을 묻고 자신에게 문제되는 것을 물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알맞는 아주 적절한 그런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이 존재에 대한 온갖 이치에 있어서나 그런 것을 전부 이제 그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한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결국은 팔만대장경입니다. 원체 그 설법의 형식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근래 와서 그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법을 하고 불만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지 그 설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저 꿀먹은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저 일방적으로 하면은 그냥 듣고 아무 불평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이제 궁금한 것을 가지고 스님을 찾아가서 물으면은 또 스님들은 뭐 퉁명스럽게 귀찮다고 또 혹은 몰랐어도 그만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법문은 이게 이제 보살께 받는 낮에 그 본래의 그 법문은 아니거든요. 이 저녁 법문 본래 이게 예정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괜찮고 그 계를 설하는 데 있어서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 저녁 법문입니다. 그야말로 저녁에 계시는 분을 위해서 가볍게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법문 듣고 그래 이제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저녁 법문입니다. 뭐 저녁 먹고 예불 하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날은 어두운데 도량을 뭐 거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보살님들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저녁에도 법문을 한 가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나 기탄 없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을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질 급한 사람 먼저 한번 질문해 봐요.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질문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내가 들으니까 눈이 거기까지 안 가요. 예, 일어나서 크게 딴 사람도 이제 듣고 아 저분이 무엇을 질문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소리를 좀 해주세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생을 다 맞으면 예, 앉으세요. 수개증을 받았는데 뭐 여러 번 이제 받았으니까 계속 지금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죽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아주 저 이 개사님의 정말 실속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개증 아마 내일은 다 받게 되고 그동안 이제 개사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받은 것이 집에 아마 있을 겁니다. 또 그 신청할 때마다 불명을 안 써넣어가지고는 계속 불명도 뭐 네 개, 다섯 개 다른 것이 그냥 받아져가지고 있어갖고 내 불명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불명을 받으신 분은 불명으로 신청하세요. 거기에 이제 성명하고 불명하고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다가 불명까지 다 이제 기재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그런 그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 개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느 게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개척 집에 받아놓은 것이 몇 장이 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을 가장 그 소중하게 간직하는 법은 가지고 있다가 그 자손들이 그것을 아주 보물로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절에 다니시면서 신심이 장하셔가지고 부처님에게 귀하는 그런 신심이 장하셔가지고 보살계를 이렇게 여러 번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를 설하신 분이 누구고 그때는 갈마가 누구고 아사리가 누구고 하는 것도 다 있고 역사가 다 있고 그래서 참 소중한 역사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아시는 자제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자제분들이 이건 부모님들이 남기신 유물 중에 유물이다. 저기 시내 빌딩 한 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집안의 보물로 잘 간수하고 진열장이 있으면 그것을 잘 깨끗하게 진열해서 대대로 그렇게 이제 저기 박물관에 고려청자나 신라 백자를 거의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손들이 이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는 신심도 별로 없고 이거 거치장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거든. 돌아가신 뒤에 묘를 쓰는 사람은 그게 염할 때 같이 넣어서 염하면은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고 또 만약에 화장을 하면은 같이 넣어서 화장을 하세요. 그러면 그 시체와 개척과 같이 저 세상으로 함께 가는 것이 됩니다. 그건 세 번째 좋은 점입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 손으로 태우세요. 자기 손으로 절에 소대나 아니면 저 들에나 화재 안 날 만한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깨끗이 태우면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손이 부모의 신심을 이해해가지고 집안 대대로 저기 빌딩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진열장에다 참 모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좋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자손들의 마음이 불심이 자라나요. 예. 불심이 자라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염할 때 내 이걸 넣어달라 내 몸에다 넣어달라 해서 태우든 묘를 쓰든 간에 그렇게 태워서 이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이제 사경한 게 있죠. 사경. 경전을 요즘 많이 씁니다. 신심 있는 불자들은 반야신경도 쓰고 금강경도 쓰고 법화경도 쓰고 화엄경도 쓰고 그 경전인데 이렇게 쓰는 것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것도 또 나중에 이제 문제라 어떻게 처리할 바를 모른다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도 정말 신심으로 쓴 거니까 진열장에 잘 보관해서 애지중지하고 자손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할 그런 신심이 있는 집안이라면 그대로 자자손손 그걸 보관을 해서 이제 후손까지 그걸 이제 전해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내 인데 오면 그 사인까지 해주거든요. 내가 참 불심이라고 쓰고 옆에다 이제 내 이름도 쓰고 날짜 쓰고 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면 그러면 그건 이제 얼마 후에는 진품 명품에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역사적인 증거가 되고 예,
펜으로 썼든 뭐 연필로 썼든 붓으로 썼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어느 때 경전을 이렇게 손수 썼다. 이 사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진품 명품의 그 후손이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인명장 받은 거 그런 거 실시한 건데도 그 후손들이 잘 간수해가지고 진품 명품에 가지고 나와서 수백만씩 수천만씩 그래도 그것은 그 집안에는 그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보물 1호로 그렇게 모시거든요. 자기 선조들의 그런 그 역사라고 해서 그래서 사경하신 것도 그렇게 모시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경은 이 개첩하고 좀 달라서 자기가 절에 와서 그 절 소대나 아니면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깨끗하게 사르세요. 태우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경전을 보다가 이제 경이 찢어지고 또 새로운 경이 생기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어른 스님들이 그걸 태워라 그래. 소대에 나가서 태워라. 세견이 있으면 그것을 태워라 해서 태워서 깨끗하게 이제 제로 만들면 그걸 경전을 제일 아주 잘 취급하는 게 됩니다. 경전은 불법승 삼보 중에 그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법신살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이고 경전은 그건 누가 썼든 간에 법신살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살이 중에 훌륭한 더 좋은 살이로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첩 내지 사경한 것은 이제 유사해서 아울러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 선생님 저는 이번에 수계식을 처음 봤는데요. 거기서 오니까 노사나무를 부르는데 왜 노사나무를 부르는지. 네. 앉으십시오. 범어사 오니까 노사나무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보살계를 설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노사나불입니다. 그래서 노사나불을 보살계 받을 때만 노사나불을 불러요. 그래서 노사나불 노사나불 왜냐하면 온갖 수행이 많지만은 계를 받는 이 수행은 또 특별하게 가장 경건하고 거늠하고 아주 몸도 아주 그 참 신중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수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수행 방법을 맨 처음에 이제 설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노사나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는 법만경인데 그 저기 교수사 스님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계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노사나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계를 설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노사나 부처님께 귀하고 받들어 모시고 또 이 계를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부처님에 대한 하나의 그 맹서도 되고 또 그 부처님께 그 기간만이라도 기도 드리는 그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는 특히 보살에게는 노사나 부처님으로부터 설해졌다. 이래서 이제 노사나불을 이제 부릅니다. 그건 이제 어느 사찰에 가도 보살계를 설할 때는 보살계법을 잘 아는 사찰이라면은 반드시 기도를 이제 기도 정근을 노사나불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기억하셨죠? 또 이제 이쪽 편에서 한번 네. 예, 앉으세요. 됐습니다. 보면서 신도님들이 수준이 상당하네. 그 질문하는 게 애국 괜찮네. 영가를 우리가 그 같이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영가도 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은 지극히 악한 사람과 지극히 선한 사람,
극선 극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극히 악한 사람과 지극히 선한 사람은 49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지내봤자 그거는 그냥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살아있는 분이 말하자면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은 극히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과보가 워낙 그 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선한 일 많이 한 곳으로 얼른 가버려요. 또 지극히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누굴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끌려 들어가서 재판 받지만은 그건 재판이 형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도 거의 살인에 가까운 그런 중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 돼 있어요. 그건 다 상식입니다. 그와 같이 영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 중형을 받을 사람 말하자면 그런 극악을 저지른 사람도 벌써 죽자마자 자기 갈 대로 가버립니다. 그 외 여러분들 같이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이제 49일 동안 이제 또 이제 유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천도제를 지내준다든지 뭐 등등 그런 인연에 의해서 49일이면은 다 자기 인연 따라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해서 갈 대로 다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영가를 접수해가지고 무슨 백중이라 하면 천도제를 지낸다 뭐 한다고 꼭 또 영가 접수를 받고 영가 천도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 부모는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됐다. 그런데도 또 영가를 또 보살계를 받게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효성의 한 표현입니다. 돌아가신 영가에게는 뭐 그렇게 큰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 사람도 개받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돌아가신 영가가 개받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다면은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49일 되면 다 자기 갈 대로 가서 어디에 태어나도 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효성이 지극하니까 부모님들의 영가를 거기서 접수해서 올려가지고 행여 여기 오셔서 이 보살계 법문을 들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올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영님. 그 딴 사람이 일어나잖아, 보살님이 안 하면. 예. 네, 여기 오니까 나물불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 방송 시끄럽냐? 예, 뭐 아무 질문이라도 다 좋습니다. 나무불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하며 받들고 존중하고 찬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불 하는 것은 부처님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중하고 찬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무불 또는 나무법 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 뜻이고 또 나무승 하면은 스님들을 스님들에게 귀하고 스님들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무는 이제 그게 인도 말인데 그게 이제 뜻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귀합니다. 존중합니다. 찬탄합니다. 받들겠습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또 공경하겠습니다. 나무란 말에는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도 말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말이 그냥 온 그 낱말들이 불교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라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귀의하겠습니다. 존중하고 찬탄하겠습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나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